모레는 72년 전 동족상잔의 비극을 낳은 6.25 전쟁이 시작된 날입니다. 어제는 단양 곡개굴의 아물지 않은 상처 전해드렸는데요. 평온하던 영동의 한 마을에서도 상상하지 못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미군에 의한 양민 집단 학살, 이른바 노근리 사건인데요. 희생자 유족의 목소리를 보도기획 K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. 기억 창고에 단단히 빗장을 걸어놓은 듯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. 1950년 7월, 바로 그날. 미군의 민간인 집단 학살, 영동 노근리 사건입니다. 10살이요. 할머니하고 집적 동생, 어머니 두 분 돌아가시고 뭐 동생도 부상당하고 나도 부상당하고 그때 당시 약이 없으니까. 그날의 끔찍한 비극은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. 임계리서 미군들이 피난 시켜준다고 딛고 나왔어요. 걸어서 요 노군이 거정 왔어요. 노군이 왔는데 철뚝으로 올라가 철뚝으로 올라가라 해가지고 철뚝에 전부 다 쫙 올라가니까. 비행기로, 내가 어릴 때 생각하면 비행기로 때렸어, 비행기로. 민간은 우리 비행기로 때려가지고 거기서 1차 많이 죽었고, 그 다음에도 여 노군이 앞산 있어, 저기. 앞산 저기에서 기관총으로 여 노군이 다리에 대고 막 쏴서 미군들이 쏴. 6.25 한국전쟁 초기. 영동군 주곡리와 임계리 주민들은 미군이 시키는 대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. 피난 행렬이 노근리 쌍굴다리 부근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미군의 비행기가 폭격을 시작했고 주민들은 다리 아래로 피했습니다. 하지만 미군은 기관총을 동원해 무차별 공격을 이어갔습니다. 학살은 1950년 7월 26일부터 19일까지 계속됐고 400여 명에 이르는 인간이 희생됐습니다. 이 사건은 긴 세월 묻혀있다 사건 발생 50년이 지난 1999년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동안 미국은 물론 우리 정부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. 노근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1950년 7월 25일 그 대구 임시정부에서 미8군 저 고위직하고 한국 정부 고위직들이 만나서 회의를 해요. 거기서 피난민 통제 지침이 결정되거든요. 그래서 미군 전선에 접근하는 민간인들 적으로 간주하고 총을 쏠 수 있도록 사격할 수 있도록 그런 결정한 바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군이 그 첫 번째 사건으로 노군의 사건이 발생한 거죠. 희생자의 70%는 여성과 아이들. 온 마을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비극을 맞았습니다. 당시 고작 10살이었지만 양해찬 씨는 그날이 비행기. 어제처럼 선명합니다. 할머니하고 이제 그 형하고 내 밑에 바로 동생하고는 저기서 비행기 폭격 폭탄에 다 공중분해가 돼가지고 시신도 못 찾았고 총탄 흔적 가득한 벽면 가장 아래 새겨진 우물정자. 이게 우물정자란 어떤 말이야. 기억은 끔찍이도 잊히지 않습니다. 이거를 여기서 물이 이 밑에 틈새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물이 있었다고 그 물을 떠먹으러 이제 저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 보고 쏜 흔적이 이게 탄두 자국이 어머니가 이제 파피를 하도 많이 먹고 피를 흘리니까 물을 먹고 싶다고 해서 물을 또 오락해가지고 나도 파편 맞았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물을 떨어 나와서 여기 총 맞은 게 여기 이거 떨어 나와서 맞은 거야 나도. 72년 세월에 기억과의 전쟁을 치르며 이제 8순을 넘겼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. 하지만 이곳엔 아직도 집단 학살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
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. 이 벽체 내에 세모 표시가 41개가 있어요, 지금 여기에. 41개가 탄두가 박혀 있어야 돼, 다, 전부. 실제 탄두가 박혀 있는 거예요, 여기 지금. 안에 있는 것만 이렇게 뇌리에서 떨칠 수 없는 참담했던 그날의 사건은 교각 벽면에도 깊게 박혀 있습니다. 2004년 노근리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희생자의 넋과 남은 유족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길 기대했지만 노근리 희생자는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로부터 보상받은 게 없습니다.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 유족들은 말합니다. 다행스럽게 지난 2021년 12월 달에 4.3사건 피해자에 대한 그 보상 위한 4.3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. 노근 사건도 이미 4.3과 똑같은 법 체계를 가지고 노근 특별법을 가지고 있어요. 4.3의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?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.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4.3처럼 노근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잘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세월은 여지없이 흐르는데 박제된 듯 선연하기만 한 72년 전 노근리 사건. 그날의 기억 전쟁은 언제쯤 끝이 날까?